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작업은 작은 부스 하나를 저 안에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크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을 꽂는데 밑에 이런 부스나 또는 조립식 판넬을 만들어진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이 튼튼한지 어디를 떠야 될 것인지 요걸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발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세로로 그 밑에 하부가 지나간 곳에다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떴는데 무게는 무겁지 않죠. 지게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건데 요게 또 비포장도로를 일단 갈 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냥 지게발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끄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평탄 작업이 잘 돼 있는 곳인데 놓아야 될 곳이 펜스 안에다 놔야 되는데 펜스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안에는 지게차나 무슨 차량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이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요 지금 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분의 도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 부스에 보면 옆에 그 파이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파이프 때문에 이 사이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게차로 이걸 높이 들고 저 펜스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높이 들었을 때 저 부스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지형이 평탄한 게 아니고 오른쪽이 약간 높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셔도 약간 기울어져 보이죠?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얕은 데서 미끄러지면은 크게 파손이 안 되겠지만 저기 높이 들었다가 미끄러지면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죠.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형이라는 것이 저기 이제 비포장이기 때문에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짝 구덩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지게차가 그 순간 앗 하면은 저게 떨어져 버리죠. 그 지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묶을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위에 걸만한 고리도 없고 아주 난감하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깔깔이바로 이것을 묶기로 했습니다. 깔깔이바로 묶어서 그래도 뭐 안 묶는 것보다 낫겠죠. 깔깔이바로 묶어서 넣기로 했어요. 자, 이제 이거 일단 저것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펜스를 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죠. 내 맘대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른쪽 펜스 기둥을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기둥이 기초가 잘 돼서 있기 때문에 뽑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지금 깔깔이바를 가지러 갔으니까 깔깔이바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깔이바를 이제 통째로 묶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짧아 보이죠? 이렇게라도 어쨌거나 지게빨 같이 묶어놓으면은 그래도 갑자기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제일 난감한 게 저 이제 펜스 기둥 위로 올라갔을 때 미끄러지면은 저걸 내리지도 못하고 깝깝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는 안 되죠. 묶어지지가 않아요. 줄이 짧아요. 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보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저 중간에 지금 부스 안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줄이 좀 짧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놓고 이 창문 안에다가 창문과 창문을 통과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묶어서 좀 들어 올리더라도 조금 안전해지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넘기는 것도 또 1차 관문이지만 넘어가서 자리 잡기가 또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뭐 또 어떻게 해서든지 놓긴 놓는데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놓지 못합니다. 저 헨스 기둥이 보이잖아요. 기둥을 넘어가서 바로 거기다 붙일라 그랬는데 우측 코너에 붙일 수가 없어요. 지게차가 작업이 안 되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거보다 조금 벗어나서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리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묶어서 높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묶었다 그래도 또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되겠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진흙이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가 갑자기 움푹 빠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는 무겁잖아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런 비포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높이 들어서 자, 펜스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폭이 거의 지게차에 거의 딱 맞는 곳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걸 바짝 붙여놔야 되는데 이 자동발로 다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하우스까지 바짝 붙여놓을 겁니다. 하우스까지 바짝 붙여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게차가 작업 공간이 없죠. 더 대각선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옆에 뭐 뒤쪽에 물건도 있고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밀 건데 그냥 밀리지가 않겠죠. 바닥에 뭐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퀴가 설사 있다 그래도 밑에는 그냥 흙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밀려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밑에다가 파이프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깔고 밀면 조금 잘 밀려가겠죠. 하여튼 그 1차 관문은 통과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2차 관문이죠. 이번에 이제 요거 잘 성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거만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주면 되는데 아, 또 바짝 붙여놓고 또 수평보호를 하려면은 이 지게차가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지게차는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오른쪽 왼쪽 공간이 없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일 공간이 지금 펜스 문을 띄어내고 그 사이에 지금 지게차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게차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땅 자체가 또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동영상에는 안 보였지만 지게차가 살짝 헛바퀴가 돌았어요. 헛바퀴 돌면은 빠져버리는 거죠. 자동발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줍니다. 어쨌거나 오른쪽 그 하우스에 바짝 붙어야 되죠. 지금 원래는 여기 지금 이 펜스망 펜스 넘어가자마자 바로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붙일 수가 없죠. 상황이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게차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게차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펜스와 펜스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옮기고 있죠. 어느 정도 옮긴 다음에 이제 다시 지게차를 빼서 자동발로 이쪽으로 밀어줘 버릴 거예요. 자, 이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부스 같은 경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구마구 그냥 아무데나 밀다가는 저게 파손이 되기 딱 좋아요. 그래도 밑에 파이프를 깔아놨기 때문에 잘 밀려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 밀었으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물건이 쌓여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지게차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더 바짝 붙여놓고, 저 파이프를 또다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파이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안에 먼저 조금 더 밀어서, 하우스까지 바짝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제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요, 잡은 상태에서, 파이프 먼저 빼야 되겠죠? 자, 이제 지게발을 한 쪽씩 파이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다뤄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컨테이너나 부스 같은 경우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약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무슨 성냥갑 같은 거 만지는 것 같아요. 지게차 발은 굉장히 강하고 저런 부스는 종이짝 같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잘 해놓고도 뭐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망가뜨리면은. 자, 이제 이쪽이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저기 하우스를 깔고 있다니까 가서 조금 더 땡겨 나와야 될것 같아, 이제는. 자, 조금 나왔네요. 자, 이제 수평을 보면 됩니다. 수평을 보면 되는데, 이 수평도 이제 잘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일단 문이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앞으로 좀 기울었다는 얘기죠. 이런 노지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거나 이런 부스 같은 거 놓을 때는 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다른 거뭐 수평 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뭐 닿는 데 없고 그럼 수평이 잘 맞은 거거든요. 노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 수평 잘 맞은 데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아주면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처음에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요걸 걱정을 했었는데 1차 관문 통과하고 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했는데 또 2차 관문 통과했죠? 생각보다 이 영업용 지게차는 이 머리를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종 난간이 닥쳤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다 있어봐야지 어떤 경우에 위험하고 안위험한 것도 알수 있죠. 이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왜 위험할까요? 그냥 지게발 위에 무엇인가 들고 가기 때문에 지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 기울었대거나 또는 뭐 돌멩이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고스란히 지게발의 위에 있는 물건에 충격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팔레트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무사히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수평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틀려도 문을 닫히고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수평 보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가서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고 뭐 거의 잘 맞은 것 같은데 밑에 고여놓은 게좀 부실하다. 그럼 뭐 지게판 하나 꽂아서 조금 더 들어주면 되죠. 조금 더 들어주면은 다시 한번 또 맞춰주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큰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자잘한 일만 남은 거죠. 자, 이제 조금 들어주면은 다시 이제 밑에 고인목을 잘 고여주면 됩니다. 아주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큰 트러블 없이 일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일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무사히 일이 끝났습니다.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